수요일 아침 반찬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심야에 운행되는 콜버스입니다. 어제도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어제는 법적인 문제를 전문가들 입장으로 다뤄봤다면 오늘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야 콜버스는 늦은 시간 택시 잡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국내 업체 콜버스 랩이 개발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해 도착 지점을 입력하면 전세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꿔가며 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택시 잡기 힘든 심야에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만 시험 서비스 중인데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첫 4km까지는 기본 요금 2,000원, 이후 1km마다 6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콜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콜버스 운행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최소영 씨와 공웅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심야 택시의 승차 거부 연말 연초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콜버스가 나왔어요. 먼저 두 분은 승차 거부 같은 경우 많이 겪으셨는지 최소영 씨 어떠세요? 네, 일단 심야에 그 승차 거부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네. 실제로 이제 짐이 많거나 애들이 또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최근의 경우에는 그 작년 연말에 시청 근처에서 연말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이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승차 거부할 기회도 없이 택시를 잡지도 못했고 네. 되게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 30-40분 이상 거리에서 떨면서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웅재 씨는 어떠세요? 네, 아마 서울 시민이라면 연말 연초 가리지 않고 누구나 승차 거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강남뿐만 아니라 뭐 종로나 홍대 등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 심야 시간이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예. 이야기할 네. 정도로 굉장히 만연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시민들이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대안으로 나온 이제 심야 콜버스 운행 두 분의 생각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웅재 씨 먼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승객 골라 태우기 같은 그런 악습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야 시간에 택시를 운행해야 되는 대수가 3만 4천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는 1만 7천 대 절반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시민들이 심야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콜버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택시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난폭 운전, 뭐 승차 거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용 가격 대비해서 서비스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 거의 그 개인이 바쁜 현대인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심야 콜버스를 찬성하는 방향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심야 콜버스 지금 현재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만 시험 운행 서비스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두 분이 주위 분들 중에서 이런 심야 콜버스 이용해 본 적이 있다,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었나요? 저는 강북 쪽에 사는 시민이라 예. 네, 뭐 강남 서초에서 운행하는 이런 콜버스를 직접적으로 운행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인터넷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용한 시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편리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 때문에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공웅재 씨도 비슷한 경험이죠? 네, 저도 뭐 서비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콜버스가 현행법이 규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학교나 회사 등의 특정한 단체와 버스업체가 1:1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데 콜버스는 이제 이에 반한다는 거죠. 콜버스 측은 우리는 앱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두 분의 생각을 또 들어봐야죠. 공웅재 씨.
네, 사실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일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앱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그 교통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개만 하고 있다. 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양측이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성 씨. 네. 우리는 이제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공공의 약속인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우선시하여서 저희가 오히려 사람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적법성 이전에 콜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유가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반발이 동종업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종 택시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의식에 기초한 불평과 불만에서 불거나온 이런 적법성의 논란이라면 네. 그들의 운송업계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을 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문제인가를 좀 논하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의 법과 대안책을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이제 곧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략 요금은 택시 요금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심야에 택시 대신에 이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최수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때 상황과 현상에 따라 다르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많이 이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흥재 씨는요? 네. 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요금에 비해서 절반 요금인데다가 집 앞까지 이제 정차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앱을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 적당한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10년에 그 경기도 용인시에서 비슷한 버스가 있었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모집한 승객을 출근 시간에 태우는 E버스라는 게 생겼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게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다시 이 강남에 있는 콜버스 무산될 확률이 큰데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것,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소영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오전 출근 버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대중교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중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이제 오전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단순히 운영 시간을 고려해서 유사교통, 대중교통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단만이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시민이라면 또는 현명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그 법의 틀에 벗어나서 그 개인의 수익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콜버스와 같이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업계 같은 이제 이익 집단의 반발, 그것들을 너무 최우선하다 보면 시민들의 이익을 결국은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과연 공동체의 이익을 얼마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앞서간다라고 하면 법 적용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공유 경제 측면이거든요. 한쪽에서는 공유 경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택시업계 반발입니다. 이 택시업계로서는 승객들을 뺏기기 때문에 좀 당연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택시업계와 공존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공유재 씨? 사실 택시업계와 공존이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익이 뺏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시민들이 고질적으로 택시를 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은 저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재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올빼미 버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한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든지 운행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중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수영 씨. 네, 일단 공유 경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공유로서 협력적 소비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예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전주 재래 야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평소에 시장 시민들 시장 그 상인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그대로 하다가 이제 주말 저녁이 되면 상인들이 문을 닫고 비어 있는 그 시장 골목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야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까지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더 속속들이 깊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야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기존 상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찰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상생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오히려 침체되었던 이런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생각을 비틀어서 이제 택시 업계를 좀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막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의 경쟁 상대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자. 그랬을 때 먼저 택시의 질이나 서비스를 좀 향상을 시키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자정을 넘긴 그런 시간에 부족한 택시를 좀 확장시켜야 되지만 그런 운영 또한 택시업계와 지금 콜버스 업계 함께 하고 있는 공동운영 협의체를 좀 마련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동운영 협의체가 마련된다고 하면 함께 나온 일부의 수익금은 택시 운전 기사분들에게 일정 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자, 시민들이 콜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가 고질적으로 택시의 승차 거부가 계속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올빼미 버스입니다. 만약 승차 거부가 사라진다면 콜버스에 대한 이용이 줄어들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최소영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단순히 승차 거부 때문에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서 콜버스 이용도가 줄어들까 또는 이제 올빼미 버스 운행 당연히 조절되고 확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콜버스 이용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예. 특히나 요즘에 사회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교통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질과 많은 종류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된다. 네.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빼미 버스 이용 승객이 50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가장 알맞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발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 콜버스와 같은 서비스들도 늘어나서 택시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욱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확장되는 것이 시대 흐름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콜버스도 그렇고요. 과거 우버 택시도 모두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운영된 시스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택시나 뭐 버스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행정당국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공재 씨 의견이 있을까요? 네, 그 우버택시가 작년인가요? 굉장히 논란 끝에 이제 사업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7개국에서 우버택시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택시 업계 반발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법적용으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버택시, 뭐 콜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앱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그리고 관행의
그 중간 지점에서 시민들의 권익 혹은 이익을 위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법령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규제만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권리를 어떻게 보면 좀 침해하는 그런 과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시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시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선. 먼저 이제 우버택시나 이제 콜버스를 반대하고 막는 것이 주로 어디일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거 생기니까 굉장히 불편해 생기면 안 된다? 시민들이 주장을 할까요?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반론 제기하는 것은 이제 동종업계나 교통업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경쟁 상대의 제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정당국이 또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분야에 이제 간섭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인 분야에 적극적인 대처일까 아니면 소극적인 대처, 저는 적극적인 대처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버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등장을 막기보다는 행정과 시민과 민과 관과 같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뭐 야간에 이제 운행을 국한한다든지 시간대를 조절해 가면서 콜버스를 허용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행정의 논리를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보통의 행정당국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강남의 콜버스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콜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최소영 씨와 공홍재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